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웅입니다. 제가 환자분들 M자 탈모 환자분들 수술하다 보면요,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원장님, 저는 여기 M자 부분에 잔털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 잔털들 때문에 혹시 수술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? 결과가 혹시 떨어지지 않나요? 이 잔털들은 혹시 수술하다가 죽는 건가요? 사는 건가요?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, 특히 M자 환자분들 보면요, 이렇게 봤을 때 이 M자 부분이 아주 뺀질뺀질하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굵은 모발이 나는 부분, 거기 가기 전까지 보면은 잔털들이 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특히 미녹시딜 사용하신 분 중에 이 미녹시딜 효과가 잘 나오는 분들, 그런 분들은 보면요, 되게 넓은 영역이 이렇게 잔털로 쫙 깔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잔털이 나 있는 양상을 보면요, 이분이 미녹시딜 하신 분이다 안 하신 분이다, 이걸 어느 정도 좀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. 우선 저희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고 잔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잔털들이 이렇게 있으면요, 저희가 이 잔털들을 일부러 죽이면서 심지는 않아요. 이걸 죽이면서 심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심죠.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좀 더 밀도 있게 될 수가 있겠죠. 저희가 심은 모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의 잔털들까지 같이 더해줘서 이런 분들이 수술 결과가 더 풍성하고 밀도 있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물론 저희가 이거를요, 이 머리카락들 사이에다가 심다가 보면은 이 주변, 이 원래 있던 이 가느다란 잔털들을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아마 몇 퍼센트는 잘려져 나갈 거예요. 잘려져 나가고 손상을 받을 겁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털이 없는 분들보다 더 밀도 있게 공간이 좀 채워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.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. 이 잔털들이 혹시 수술을 할 때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말려서 옆에 있는 저희가 이거 심다가 그 머리카락 안으로 쏙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염증이나 이런 건 일으키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참 많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우선 저희가 이거 수술을 할 때요, 아주 그 큰 확대경을 끼고서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 정도는 저희가 보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. 빼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앞에 잔털 나 있는 부위 있잖아요. M자, 특히 M자 탈모 수술을 할 때 잔털 나 있는 부위는 머리카락을 거의 밀고 해요, 제가. 머리카락을 밀고 해야 이 주변의 공간들, 이 사이사이의 공간도 잘 보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, 수술도 좀 더 정교하고 밀도 있게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정도 민다고 해서, 잔털 좀 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그런 잔털 좀 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는 또 박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이 헤어스타일도 해주시고 이만한 가발도 좀 붙여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박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은 본인 모발을 조금 길게 하고 오시면은 가리기가 쉬우니까 수술 결심을 하셨으면은 이발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